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가 보유한 고속관광과 리조트 부분 등 알짜 기업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호아시아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지배 구조는 금호고속,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2018 감사 보고서 안정 사태로 촉발된 그룹 자금난과 채권단의 직후안을 놓고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 보유 자산과 그룹사 자산 매각, 경영 정산화 3년 내 안 될 때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의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M&A 시장에 나오면서 인수 후보 그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K, 한화, 애경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롯데와 CJ, 신세계그룹, 호텔신라도 가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